1월은 미 전역 인신매매 인식의 달입니다. 아트계 커뮤니티의 인신매매 건수는 꾸준하지만 정작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몰라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직장에서 여권을 뺏기고 노동을 강요당한 필리핀계 여성이 눈물로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힘겹게 이야기합니다. They are not going to help me. They have been harassed. I have been harassed by people from that company and agency. 1월 인신매매 인식의 달을 맞아 지난 2년 전부터 구성된 아택의 인신매매 대책위원회 API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강제, 사기 혹은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적 착취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노동 인신매매는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한인의 경우 주로 도움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는 도우미나 율락녀 출신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왔고 업주의 강요로 율락녀가 된 것입니다. 일을 하기 원치 않지만 빚이 늘어 강압적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빠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5명 한국분 도와줬어요. For every three clients that we saw, one was Korean. 전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매년 18,000여 명. 피해자는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75%는 T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신분 유지와 직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LA시 검찰은 각 지역 단체와 연계해 인신매매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n our office, we take a victim-centered approach. To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PI는 인신매매 근절 캠페인 홍보를 위해 한국어, 중국, 태국 등 7개국 언어 제공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돕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한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경우 문화와 언어적 장벽으로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꼭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